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육친론을 시작할 겁니다. 육친론. 육친론은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꽃. 육친론이 꽃인데, 육친론은 전부 10개의 별로 되어 있어가지고 10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선생하고 학생들하고 할 수 있는 용어일 뿐이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많이 알아야만 상담자한테 정확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상담자가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육친론은 여러분이 많이 접해봤고 공부도 해봤지만, 내가 이렇게 학생들을 상대해 보면은 육친 열 글자 중에서 예를 들어 비견이라면 비견에 대한 내용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걸 많이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냥 외우려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들어. 그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육친 간에 서로 이렇게 유대 관계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 하나만 보시는 게 아니고. 근데 육친은 크게 이제 한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으면, 첫째는 과다한 경우에서 과다 육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행의 과다나 과다하거나 아니면 없거나 없는 육친, 무자. 없는 글자가 있다. 없거나 아주 있어도 무력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육친이, 이거는 원판에 있을 때입니다. 원판. 그러니까 사주 명식에 있을 때고, 두 번째는 이 사주 명식에 있는 것이 순수하게 있느냐 아니면은 합이나 형이나 충이나 합평 충파 원진 공망 이렇게 걸려가지고 아니면 혼잡까지 걸려가지고 이것이 순수한 상태가 아니고 좀 변형된 상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있냐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게 세운에 있는 경우, 세운에 오는 경우와 대운에 왔을 때, 이때 또 원사주팔자 있을 때가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네 번째, 이 따로 네 번째를 분리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같은 육친, 같은 십성이라도요, 천간에 있을 때하고 지지 있을 때하고 지장할 때는 다르다는 거. 쉽게 얘기해서 천간에 인성이 있는데 천간에 인성이 있다고 치면은, 지지에 인성이 있다 이렇게 치면은, 천간은 보통 우리가 정신적인 거고 지지는 물질적인 거. 천간은 정신적이고 지지는 물질적이다. 그러면 정신적인 인성이 뭐고 물질적인 인성이 뭔지를 구분을 하셔야 돼. 똑같이 보시면 안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정관 같은 경우는 잘 알아. 정관은 천간에 있으면 명예직이고 지지에 있으면 봉급 잘 받는 이런 이론이 있다고 우리가 보시는 건데, 인성 같은 경우는 애매하게 어려워지고, 비견 겁재 같은 경우도 어려워지고, 식신상과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이 아는 건 정관은 잘 아시더라고 보니까. 인성 같은 경우하고 다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장간에만 있는 경우는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경금이 미월에 이렇게 태어났다고 치면, 이렇게 이런 사주가 있다고 치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미 속에 을목이 들었는데, 을목이. 이 미는 경금한테 말 맞다라 문서잖아요. 문서. 문서인데 지지에 있는 문서니까 실지 현금이나 현찰이나 현실과 가까운 문서다. 이 천간에 있는 것은 형이 상학적이니까 무슨 졸업장이라든지 무슨 이렇게 자격증이라든지 인허가권이라든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문서인데, 그럼 이게 묘운이 오면 이 문서가 드디어 돈으로 바뀌죠. 지장간에 있는 을목이 록을 만난 경우인데, 이렇게 이제 지장간에 뺏기 목이 없을 때는 이 땅이 돈이 달려면은 묘운이 와야 된다. 묘운. 그래서 미가 문서가 묘하고 만나서 묘미 합돼서 미토 문서는 없어지고 목재로 바뀐다. 이렇게 보셔야 돼. 이런 것을 상담자들이 원하는데, 이것을 그냥 두리뭉실 알고 계셔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십성, 육친에
비견이면 비견에 대한 사회적으로 현실적인 내용을 많이 아셔야 돼. 이게 육십성의 내용을 공부를 하셔야 된다. 내용을 공부하는데 그냥 여러분이 책 보고 외우려면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이것을 갖다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이걸 내가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 하고 여섯 번째가 이제 말마다 예문을 들어가지고 예문을 들어서 활용하는 거 아마 육치는 이게 전부일 거예요. 뭐 이거를 벗어나진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칸 더 나가시면은 육친에 이제 말마따나 자원 글자의 뜻도 넣고 그다음에 형상 물상도 집어넣고 이렇게 종합해서 푸시면은 거의 이제 상담자들이 원하는 답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게 대체적인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쉽게 빨리 접할 수 있는 게 이 과다 말고 없는 경우 항상 있잖아요. 항상 첫 번째 많은 육친이 문제가 있고 많은 육친. 육친이 많은 건 문제가 있어. 두 번째는 없는 육친. 없는 육친이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말마다 이렇게 순수하지 않은 합형 충파의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순수하지 않은 육친의 문제가 되게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사주를 풀 때 무조건 많은 놈 없는 놈 이거 싸우거나 합하거나 형충파에 걸린 놈을 가지고 딱 포인트를 잡으시면 된다. 그 다음에 많은 육친은요 말마따나 전생에서 인연이 많이 넘어온 거야. 그래서 많은 육친은 인연이 많아서 이 어차피 많은 육친이 내 사주의 전부기 때문에 거길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 내 사주는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따라가면서도 자꾸 거부를 해. 많은 육친은요. 끌려가면서. 그 다음에 많은 육친은 많으면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순수하지 못하다. 없는 육친은 전생부터 인연이 거의 없는 거야. 인연이 없어가지고 내가 찾기는 찾는데 또는 없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본성이 있는데 잘 안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갈구하고 아주 원하고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결과는 잘 안 됩니다. 인연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 이 순수하지 않은 오행은 그 사주 팔자 내에서 관계를 말하는 거다. 운에서 오는 것은 운에서 이제 변화를 주는 거고 사주 내에서 아주 이렇게 딱 때가 안튼 깔끔한 깨끗한 오행 하나만 있어도 그 사주 괜찮은 거예요. 근데 모든 사주가 8자가 어울려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육친이 굉장히 방대한 거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하지 않으면은 육친을 두 달 만에 다 해치우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힘이 좀 드시더라도 빨리 따라오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없는 육친. 지금 육친으로 하니까 육친 어차피 비견겁재, 식신상관, 재관인 이게 전부다 육친은. 이게 전부다. 이 열 개가 전부인데 비견, 겁재, 식신, 상관, 재관인은 여기는 정편으로 갈린다. 여기는 정과 편으로 갈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없는 육신에 대해서 일단 쉽게 이제 보신다. 첫 번째 비겁이 없다는 것은 일간이 비견, 겁재가 없는 거죠. 독단적으로. 갑목일간이면 갑목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비겁이 없는 오행. 비겁이 없다. 비겁이 없다는 것은 항상 육친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물려서 해야 되는데 비겁이 없다는 것은 사람이 아주 순수해 보여요. 일간 하나만 딱 있으면 사람이 순수해 보입니다. 순수해 보이는 거지 약하다 강하다 구별하시면 안 돼. 예? 순수해 보이는 거야. 사람이 순수해 보여서 깜빡 속기 좋다. 알겠죠? 순수해 보이고 점잖게 보여. 점잖다.
비겁이 없다는 것은 왜냐면 비겁이 없으면은 이 비경겁제라는 게 이제 추진력이고 주체성이고 독립심이고 그다음에 이제 고집도 되고 결단력도 되고 그다음에 투기성도 되고 경쟁력도 되고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런 건데 비겁이 없으면은 식상을 미는 파워가 전혀 없는 거죠. 식상을 미는 파워가 없으니까 비겁이 없으면은요 식상하기가 어려워. 비겁이 있어요. 비겁이 추진력과 주체성이고 경쟁력이라는 것은 식상을 하기 위한 거니까 비겁이 이게 목이면은요 목이면 식상이 환데 목생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식상이 비겁 없는 식상이 되는 거죠. 일관만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보통 질병론 건강을 할 때는요 4주 8자 중에서 일간이 가장 고생을 하기 때문에 일간에 관계된 병이 잘 걸려. 일간이 가장 고생하는 글자잖아 8글자 중에서. 그렇듯이 비겁이 없다는 것은 인성이 이렇게 생해줄 자료가 별로 없는 거죠. 인성한테 비겁은 식상이니까 이렇게 자꾸 여러분 아셔야 돼. 인성은 식상이니까 비겁이 없는 경우 이렇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식상이 없다. 식상이 없으면은 식상이 되는 것이 식상생재잖아요. 재를 만드는 과정인데 돈 만드는 능력이고 돈을 만드는 창구고 돈을 만드는 장소고 이런 건데 이 식상이 되는 것은 우리가 주로 말하는 게 표현력이고 발표력이고 일간만 아니고 비견에 가지고 있는 내용을 밖으로 표출을 잘하는 게 식상인데 이 식상이 없으면요 말 맞다나 우리가 이 학원의 선생님들 보면은요 학교 선생님 보면 아주 인품이 뛰어나고 실력은 많은데 강의 잘 못하는 분 있어. 그 식상이 없는 거야. 에? 인성은 인품인데 인성은 배움인데 배우긴 많이 배웠는데 잘 못 가르쳐. 그래서 우리가 학원의 그 아주 여우 같은 강사가 되려면 식상이 많아야 됩니다. 식상이 많아야 돼서 식상이라는 것은 아주 총명하고 똑똑하고 내가 베푸는 거고 주는 거고 가리키는 거고 눈치고 이런 것들이야. 이것들이 이게 없어서 식상이 있으면은 사람은 총명해 보이는데 인성하고 식상하고는요. 인성하고 식상은 좀 반대 개념이 있어가지고 인성 있는 사람은 점잖고 식상 있는 사람은 덜 점잖해 보여. 한국 사람은 점잖은 사람은 무조건 속으로 좋아합니다. 겉으로는 점잖은 사람 깝깝하다 그래 놓고도 속으로 좋아하게 돼 있어. 그 식상이 없는 사주는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 식상이 없는 사람은 죄를 만드는데 이 중간 과정을 안 겪고 가는 거예요. 식상이 없고 죄 많은 사람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야지 과정을 안 겪고 가니까. 식상이 없고 죄 많은 사람 굉장히 총명하고 똑똑합니다. 활동력도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재성이 없는 무재격 재성이 없는 사주. 이 재성이라는 게 재라는 것이 사회고 시장의 논리니까 재성이 없는 사람은요 굉장히 비활동적이야. 재성이라는 게 우리 돈 벌기 위해서 활동하는 건데 재성인 사람이 굉장히 활동적입니다. 활달하고 활동적이고 이런데 재성이 없는 사람은 아주 비활동적이다. 그러니까 몸은 잘 안 움직이고 통빵만 잰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주는요 재성이 잘 짜여져 있어야지 건강하기도 하고 활동도 잘 되고 돈도 괜찮고 재성이 잘 짜여져 있다. 재성이 순수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돼. 그러면 아주 건강하고 활동도 잘하고 인기도 좋아요. 재성이 많으면 인기 좋습니다. 재성이 없으면 인기가 없어. 재성이 많으면 돈이 많은 거 아니야. 뜯어먹을 게 많으니까. 그죠? 인기가 많다고 보시면 돼. 재성이 없으면은 사회적인 감각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현실적인 감각, 시장의 논리, 이게 떨어지고,
재성이 없는 사람은 재성 있는 사람한테 욕심이 많다고 표현을 하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성은 현실적인 감각이라고 아셔야 돼. 현실적인 감각. 그다음에 인성이 없는 경우, 아니 재성의 관성. 관성은요, 이 관성은 말 맞다나 법이고 정부의 룰인데 관성. 관성이 없으면요, 관이라는 게 정부인데 정부가 하는 일이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백성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두 번째는 재산을 보호해주고 이 딱 두 가지밖에 안 합니다. 백성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재산을 보호해주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야. 근데 이제 광주 가서 세리 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백성을 보호해 죽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관성이 없는 사람은 사주의 재물을 못 지킵니다. 재물. 그러니까 관성이 없는 사람은 언제 터져도 꼭 재파가 일어난다. 아시겠죠? 정부가 안 지켜주니까, 무정부주의니까. 관성이라는 게 이게 사회의 룰인데, 룰. 그러니까 관성이 없는 사람은 사회의 조직이나 룰을 잘 몰라. 룰, 사회, 우리가 보통 학교 선생님이나 성직자나 예술가들은 사회 룰을 모르잖아요. 사회 룰, 조직의 쓴맛, 사회 룰을 모르는 거다. 이 재성은 사회에 돌아가는 현실을 잘 아는 거고 관성은 사회의 규정, 틀, 룰을 모르는 거야, 룰. 그리고 현재 아무리 돈이 많아도 관성이 없는 사람은 언젠가 돈 다 날아간다고 생각해야 돼. 이 관성은 좀 고지식하고, 그죠? 양심적이고 법을 지키고 이렇게 보시면 되지. 그 다음에 인성. 인성이 없는 사주는요. 인성. 인성이 없는 사주는 인성이라는 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 인성이 직이고 직위. 관성이 이제 직장이다, 직장. 관성이 좋으면 무슨 뭐 이렇게 삼성이나 뭐 외국계 회사나 이렇게 좋은 데 가는 거고, 인성은 타이틀이에요, 타이틀. 그러니까 인성이 없는 사람은 꼭대기까지 못 올라가, 높은 지위까지 못 올라가고, 올라가야 바지 사장이 되고, 또 내가 직위를 부장, 상무 맡아도 결재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결재권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옛날에 그 조선시대 중기까지, 고려 때까지만 해도 결재권 있는 장수나 결재권 있는 문관들은 도장을 옆에 차고 다녀요. 도장. 차고. 도장을 차고 다녀가지고 나는 결재권 있는 장이라는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장이 중요하다는 게 거기 있죠. 그래서 인이 도장이야. 인장. 그래서 없는 오행은 대강 이렇게 보시면 돼. 딱 보고 없잖아요. 그럼 그걸 갖고 먼저 말씀을 하셔도 돼. 없으면은. 근데 이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이런 순서로 돼 있는데, 목화 토공 돼 있는데, 일간인 나가 있잖아요, 나가. 나가 일간이 이렇게 있는데, 일간이 이렇게 있는데, 일간이 있고, 이제 비경겁제는 한 통속이다 보시고, 이쪽 줄기로는 식상이 있고, 재성이 있다, 재성. 이렇게 있어. 이거는 이제 내가 생해주는 관계고, 이쪽 줄기는 관성과 인성이 이렇게 있다. 인성이 있는데. 이쪽은 이렇게 생하는 거고, 이쪽은 이렇게 생하는 거야. 이렇게. 생의 방향이 틀리다. 그죠? 출력의 방향. 이거는 출력을 하는 거고, 이건 나한테 들어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데 인성하고 식상이 나한테 가장 가차이 있는 놈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관하고 재는 거리가 좀 먼 놈을 봐야 돼. 먼 놈을 보시고. 그래서 이쪽 줄기가 식상 생재 그룹이고 이쪽이 관인 상생 그룹인데 이 방향성이 전혀 틀린 거예요. 틀려서 이건 직장만 잘 들어가면 땡이고 장사는 내가 잘해야 되는 거야, 사업은. 내가 잘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나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놈이지만 인성하고 재성, 이렇게 인성하고 재성. 그러니까 인성하고 재성이 음양의 짝이야, 음양의 짝. 인성과 재성이 음양의 짝이고 관성하고 식상이 음양의 짝입니다. 관성하고 식상이.
이게 음량의 짝이다. 음량의 균형이다, 균형. 그러니까 인성만 발달되면은 재성하고 균형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 우리가 초기에는요, 재인의 균형이 맞으면은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균형이 맞는 거죠. 재인의 균형이 맞으면 어릴 때 잘 사는 거야. 재인의 균형이 맞으면. 관식의 균형도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식거선 살거 후 살거선 식, 실거, 살거선 식후 이런 격국 봤어요? 네. 네? 앞에는 식상만 있고 뒤에는 살만 있어. 이런 사주가 있어. 이 음양의 균형이 맞는 건데 그냥 보시면 굉장히 부딪히게 돼 있는데. 그래서 요런 규정, 그다음에 또 무슨 얘기냐면요. 인성하고 식상도 상극이야. 인성하고 식상도 상극이라고. 응? 상극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육신을 공부할 때 내가 이제 한박 선생 사주를 올려보면은 그 양반 사주가 의류생이고 신축이고 이분 사주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의류생이면 나이가 많죠,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야. 임수가 어렸을 때는 수생목 상관의 기운이 상관 이제 천간에 있으니까 정신적인 거죠. 상관이 굉장히 강해서 임수가 을목을 보면 대단합니다. 보통 사주를 보면요. 그 여러분 잘 못 느끼겠지만 아주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임수가 을목 보는 사주들은요. 임수가 을목을 보고 상관을 굉장히 어릴 때 굉장히 상관은 지나친 총명이야. 에? 지나치게 총명하고 지나치게 뛰어나고 뛰어난 재주에 반발심을 가진 게 상관. 그래서 상관이 나쁘다는 것은 옛날 조선시대 때 정관 관리를 치니까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데모 못하게 하듯이 상관이 나쁜 그런 건데 이렇게 수색목을 하려고 하니까 누가 말렸어 이거를? 이 신금이 그죠? 신금이 을신충명하게 신금이 을목을 못하게 중앙에서 말리고 있다 그죠? 신금이 누가? 엄마가 좀 나대지 말라고 계속 신금이 을목은 사정없이 치는 겁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을신충 이렇게 보시고 그죠? 보는 요령이 조금만 바꾸시면 세선이 쉬운데 요령이 좀 안 맞아서 그런 거다. 그래서 요걸 내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인성하고 식상하고도 인성이 식상을 극한다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인성이 식상을 극한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번 내가 항상 그 유튜브를 찍을 때 많이 했던 건데 이걸 한 번 더 여기서 알아두시고 넘어가셔야 된다. 그래서 그걸 마지막으로 한번 이번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고 항상 구조는 비겁, 식상, 재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목이라고 치고 화, 토금수로 보시면 여기까지는 비견은 양대양이나 음대음이다. 음양이 안 맞습니다. 식신도 양대양이나 음대음이다. 근데 우리는 이 음양이 안 맞는 비견은 하고 식신은 겁재나 상관보다 좋은 곳을 치고 여기서는 전부 정편을 가리는 건데 여기는 정재는 일간하고 음과 양의 관계죠. 음양이 맞는 거다. 그지? 여긴 편파적인 것은 이건 음대음, 양대음은 편파적으로 보는 거야. 그런 건데. 여기까지는 1차 돈 버는 목적을 위한 준비 단계잖아요. 준비 단계고, 여긴 아직 어릴 때니까. 이게 어린이면 젊은이고, 중년, 장년, 노년 이렇게 보시면 되는 어릴 때니까. 아무래도 같은 성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가 잘 통한다고 보는 거죠. 봐서 보는 거고. 여기서 정편제의 개념은요. 정편제 개념은 항상 하지만, 정은 항상 꾸준히 변화 없이 안정되게, 또 다른 말로 매력 없이 가는 거고,
편은 편파적으로 안정이 안 되게 화끈하게, 그죠? 룸사롱 갔다가 소주 겨우 먹게 이렇게 바뀌는 것이 편이다, 그죠? 그래서 편은 음량이 치우쳐가지고 다 주지 않고 반만 준다. 이런 경우에요. 내가 만약에 간목일간인데 미월에 태어나면 정제인데 간목이 진월이나 술월에 태어난다고 치면요. 월지가 편제라. 그 무슨 얘기냐면 월지라는 것은 부모궁이고 월지에 정제가 있으면요. 부모가 하는 장사 같은 거 같이 잘해. 부모 공장도 물려받고 부모가 설렁탕 치면 아들한테 물리고 그러는데 월지가 편제면요.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변화가 있다고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아이 아버지가 돈이 많다가 내가 좀 유순 받은 게 망해버렸어. 형들은 대접을 많이 받았는데 아니면 나는 되게 힘들었는데 좀 이따 아버지가 부자가 돼 동생들은 요즘 이런 게 편이야. 아시겠죠? 편은 매력적이야, 보기보다. 매력적이고, 지금 사람들은 정보다 편을 더 선호하지만, 역학은 자연의 논리니까, 편은 정보다 안 좋다 그러는 거죠. 정과 편의 차이는 이렇게 아시면 되고, 여기는 어차피, 여기는 어린 때니까, 어린애가 남자친구끼리 잘 관리를 하지. 이성은 관리 잘 못하잖아요. 여기서는 잘할 수 있다, 그죠? 이런 경우고. 근데 항상 이렇게 비겁하고 재는 극관계, 그죠? 화하고 금도 극관계, 토하고 수도 극관계, 수화도 극관계. 이 극관계를 계속 연결시키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육친을 상대해야지. 그냥 육친만 가지고 그냥 비견겁제 가지고 그냥 하시면 잘 안 돼요. 사주가 항상 섞여 있기 때문에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그냥 목극토 목생은 잘 하시는데 인극식상이 잘 안 되십니다. 인극식상. 근데 이걸 그냥 외우지 말고 사주에서는 보면 알 수가 있어. 사주에서는 이게 보면 그냥 이걸 그냥 재극인, 그죠? 돈 때문에 체면을 버린다 이런 거거든. 이렇게 외우면 어려운데 사주를 딱 보면 알 수가 있어. 사주를 보면 그것은 오행으로 나와 있으니까 극생관계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사주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식신이 있으면 간목이 사화가 식신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이게 여가 신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식신이 정관하고 같이 한 기둥에 와 있다든지 아니면은 여기 미토가 돼가지고 식신이 정제와 어우러져 있다든지 이렇게 어우러진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상당히 쉬워져. 왜냐하면 혼자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옆에 글자하고 같이 어우러져 있다고 보셔야 돼. 그럼 쉬워지는데 어우러져 있는 것을 잘 안 보시게 돼요. 그러니까 어렵다, 그죠? 그러니까 어려운데 하나씩만 보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항상 이게 이 이놈은 이쪽에 다 간섭을 받고 있다 생각하시고 이놈도 이놈한테 간섭을 받고 여러분이 잘하시는 것은 저건 잘하시더라고. 계절의 간섭은 잘하셔. 계절 굉장히 잘하시는데 계절은 뭐 슬슬 알려줘도 잘하시는 건데 이렇게 다른 육친 다른 글자의 간섭을 많이 받고 있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식신상관이라는 것이 이 기술인데 기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표출하는 기술, 그죠? 기술인데 천간에 있으면은 말 맞다나 정신적인 기술, 머리 쓰는 일이고 지지 있으면은 육체적인 기술, 몸을 쓴다, 그죠? 몸을 쓰니까 이런 건데 기술인데 그러면 식상이 기술인데 천간에 식상이 있고 지지에 인성이 있다. 이건 무슨 기술 같아요? 학교 선생님 기술이 선생님 기술, 그죠? 자격증을 가진 기술. 아니면 뭐, 지금 큰 건물을 갖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팔아먹는 기술, 이렇게 보시듯이. 이렇게 섞여 있다, 이 말이죠. 식상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인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인성이 이렇게. 사주,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두 개의 색을 섞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 섞으면요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려울지 몰라도 하나하나 할 때보다 훨씬 빨리 익혀져요. 참 묘한 거야, 그게. 처음에 하나하나에서 섞고 이렇게 가면은요, 훨씬 늦습니다. 섞는 것부터 먼저 하면은 밑에는 쉬워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더글라스 맥아더지,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태평양 전쟁에서 깨구리 전법을 쓰는데 일본군 지배한 섬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서 이건 고립시켜, 건너뛰어버려, 이렇게. 고립시켜버려요. 하나씩 쳐들어가기 쉽잖아.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이게 훨씬 쉬운 거예요. 공부를 우리가 차근차근히 한다는 게꼭 좋은 것만은 아니야. 건너뛰면은요, 처음엔 조금 혼란스러워도 지나간 그냥 익혀진다고 보셔야 돼. 그러니까 항상 섞어서 본다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하다. 오늘은 첫날이 돼가지고 이제 육친론을 공부하는 기본 틀, 기본 마인드, 기본 정신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오늘 가르쳐 준 거에서 하나 그냥 테크닉이라면은 비견이 없는 사주는 그냥 점잖다. 근데 추진력이 없고 막 밀어붙이는 게 없고 경쟁이 없으니까 사람이 점잖지 뭐. 그렇다고 욕심 없는 건 아니에요. 순수해 보이고 점잖해 보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제 식상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표출 안 하고 바로 재를 땡기는 거잖아. 손안 대고 코 푼다 그래요. 식상이 없이 재만 가진 사람들은 머리가 비상합니다. 비상해. 그래서 머리 비상한 거하고 공부 잘하는 건 차이가 나. 에? 학교 공부는 미련하게 관하고 이내 문제고요. 재성은 뭐냐면 사회의 시장의 원리, 그죠? 사회 현실의 논리, 그죠? 이런 거기 때문에 아주 뛰어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요, 사회 나가서 써먹으려고 하는 거지, 무슨 공부가 별거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비상해서. 근데 이제 그런 거고, 재가 없는 사람은 굉장히 비활동적이라. 재라는 것이 가장 여기서 포인트다. 이놈을 중심으로 놓고, 육친은 공부하는 게 제일 좋다, 그죠? 포인트. 재라는 게 글자가 이렇잖아요.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돈이잖아, 돈. 자개, 조개. 옛날에 조개가 많이 묻힌 걸 뭐라 그러죠? 패총, 조개패. 패총인데, 패총이나 뭐, 이렇게 이런 건데, 광물이나 동물이나 식물의 무덤을 총이라 그래. 근데 우리나라 그, 뭐, 장군총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총이라고 하면 안 돼. 장군능 그래야지. 일본 놈들이 그 용어까지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쓰고 있더라고. 장군능 그래야지. 장군총 그러면, 그 사람 무덤이 아니야, 총은. 에? 적석총이니 싹 바꿔놓은 거예요. 그거 좀 바꿨으면 좋겠더라고.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이렇게만 하시고,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시작합시다.